네. 영상 보니까 네. 저도 굉장히 잘 하시던데. 스튜디오도 개발했고. 이게 그러면 임대식으로 지금. 그렇죠.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의 신라대학교라는 곳이고요. 이 항공운항학과가 여기 시뮬레이터도 있고 해서 제가 항공운항학과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시뮬레이터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래항공유학관 앞에 주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예. 영상 많이 봤더라고요. 네. 예, JJ 플라이트. 진짜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가지고. 이제 여기 옆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식스팩으로. 보시면 네. 식스팩은 아. 또 이제 계기 아, 아날로그 계기가 이제 이렇게 아. 있다는 거고 아. 예. 그다음에 오늘 아. 와이드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아. 실제 상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 한 번 다 프레파 3D 왜 프레파 3D이냐? 네. 마이크로소프트 시뮬레이터로 연동을 시켜놓으면 예. 이게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저희밖에 없고 조종을 하면서 예. 관제 훈련을 직접 합니다. 예. 교관님이 그럼 ATC를 또 해주시네요. 주로 이제 제가 합니다. 우리 풀심 같은 거 하는 학생들이 저 관제가 잘 안 되잖아요. 바심을 하는 친구들은 맞습니다.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제가 아. 바심을 좀 해라. 여기 또 시뮬레이터실. 아, 레드버드 엄청 비싸겠네요. 비용은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서는 주로 이제 시계비행, 네. 기본비행 연습들 다 하고 네. 여기서는 계기비행 연습 많이 하고 이거는 미국 FAA에서 네. 인정해준 제품입니다. 이걸 타면 로그북에 비행 시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자가용은 5시간까지 로그 기록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레드버드 자체 시스템입니다. 아, 자체요? 예. 김해 공항을 깔았더니 네. 활주로가 두 개가 겹쳐지면서 살짝 한번 보시고 좀 떠있네. 예, 네. 그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오, 저 그런 거 좀 작업하거든요. 예, 예. 그럼 한번 탑승해 보시죠. 네. 먼저 머리 조심하시고 제가 여기 앉아 드리겠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해 공항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G1000 좌우 다 연동이 됩니다. 아, 같이. 어, 그렇네요. 예, 예. 우와. 와, 근데 이런 것도 다 해놨네요. 다 완벽합니다. 펄심하고 똑같, 펄심에 뭐, 결코 네. 딸리진 않는데, 시너리가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갖고 와서 지네들, 이,한테 엎어도 낼 정도로 했는데, 갔다가 쉬웠겠죠? 근데 한 바퀴 돌아보시면. 이러고 한번 해보시죠. 네, 풀파워. 오, 잘하시네. 바로 감 잡으셨네. 아, 근데 생각보다 속도감이 훨씬하고 좀 다르네요. 조금 네. 느린 것 같죠? 네. 고도 700까지 그대로 네. 올라가시죠. 피치 앵글은 한 14도. 턴레프트 헤딩 270. 1000피트 돼 가니까 RPM 2200하고 네. 1000피트 맞추고. 아, 정신이 없는데요. 네, 처음에 좀 그렇죠. 뭐. 네. 애부산에서 이번에 그 자기들 조종사 네. 채용 평가할 때 우리 학교 와서 조종사 선발을 여기서 이 시뮬레이터로 이 심 자체는 신뢰성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활주로 360로 들어가시고 지금 높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고라운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워낙 선수니까 그래도 한번 내려보시죠. 뭐. 네. 똑같습니다. 아, 네. 네. 영상 보니까 네. 조종 굉장히 잘 하시던데.
20, 10, retard. 아이고, 이 정도면 뭐. 다시, 예, 패치고, 예, 풀파워. 저희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 심훈련 비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타고 싶겠죠, 당연히. 네. 저희 교수님들이 이제 주말에도 나와서 지도를 합니다. 네, 김해공원. 플랩서티. 이야, 나이스 랜드. 무슨 경우, 날씨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눈 오게 할까요? 비 오게 할까요? 극단적인. 제가 할 게 아니고 우리 JJ 플라이트님이 이거 할 거라서 스티튼 할 거라서 제가 일부러 가덕도네요. 네네. 네. 제가 가덕신공항 시너리 만들어가지고 아우 너무 잘 봤습니다. 굉장히 뭐 정밀하게 잘 만들었던데 지금도 방송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LM이라고. 네. 그거 그럼 네. JJ 플라이트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가덕신공항 포럼 교수님도 막 예, 예, 그 포럼 멤버입니다. 예. Right clear, forward clear, left clear. 그래서 오늘 네. 이거 해보시고 고도 네. 2500 맞추시고 잘 안 되시면 네. 될 때까지 이제 계속 와서 연습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500피트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쉴 게 없다. 지금 근 50도까지 뱅크를 주셨어요. 네.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오고 있어요. 네. 45도 미리 당겨야지 고도가 안 떨어집니다. 네네. 훨씬은 뭔가 예. 이게 떨어지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예. 제법 힘들죠. 요크가 네, 네. 더 빡빡해졌죠. 모다가 작동을 합니다. 예. 더 힘줍니다. 지금은 아주 부드럽게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질이 있으신 겁니다. 예. 공부만 잘 하시면 상업조종사로 바로 지금 도전하셔도 됩니다. 예. 비가 많이 옵니다. 그죠? 네. 괜찮습니다. 예. 비주얼이기 때문에 좋은 공항이니까 저런 장치가 있지. 네. 미국에 제가 이제 미국 면장도 있는데 일반 공항에 가면 네. 없습니다. 지금 거의 뭐 맨바닥에 착륙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 관제사도 없는데요. 막. 잘하십니다. 이 비 오는데 안전하게 잘 착륙을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량을 하러 가신다든가 할 때, 예. 네. 꼭 하시죠. 훈련을 다 마치면, 네. 이제 미국으로 가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예, 예. 서울 애들 보니까 뭐 돈이 뭐 2억 5천 3억씩 들어간대요. 훈련비가. 네. 그러면은 그 돈을 대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도 그 한 3분의 1박 이하로 되지만 아 진짜요? 예. 아. 우리 학생들은 거기서 본인이 원하면 다 교관을 또 시켜줍니다. 교관해가지고 1000시간 이상 만들어서 옵니다. 아 여기는 네. 우와 저런 거는 뭐 737 네. 엔진 살아있는 것 때왔습니다. 팬텀도 한 대 왔어요 그러면 여기? F5는 한 대 양도 받았습니다. 지금 저 위에 전시해 놨습니다. 있어요. 예, 예. 아. 보여드릴게요. 팬텀도 얻을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공군에서 그냥 뭐 네. 기증은 아니고 네. 영구 임대 비슷하게 왜냐면은 전쟁 나면은 도로 가져가서 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쓸 수는 없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737-200 신형 엔진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56-3 예. CFM이 그래도 지금 320이랑 막 320에서 네. 대부분 네. 예. 737하고 네. 예. 차 가져오셨죠? 네네. 차를 네, 여기 내시면 됩니다. 네. 예. 여기는 뭐 하는데요? 우리 정비 행당. 아 정비 행당. 예. 와. 기술 교육원. 우리 정비학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종사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교육하는 데가 뭐 끝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아 이게 내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니 와 리어젯도 이런 게 고도가 엄청 올라가죠? 예 네, 14km 네. 올라가니까 그건 뭐 5만 피트 이상 올라가네. 그래서 터블런스를 별로 안 겪는 기내 압력이 지금 350, 787 네. 이런 게 한 6,000피트 만들어준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2000피트에서 3000피트 뭐 이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비행기 안에 습도도 만들어주니까 더 쾌적하네. 쾌적하게. 아. 와. 일부러 이걸 내려놨습니다. 요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비상시에 요새 하도 그 뭐 여압 해가지고 몇천 피트, 9천 피트까지 내려왔다 한 대한항공 며칠 전에 대만 가다가 회항한 거. 네네.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산소 공급 장치가 내려옵니다. 나는 막 궁금한 게, 야, 이런 거를, 제트기 조종사도 기장들 두 명이서 타고, 어떻게 장거리 비행을 했을까? 거의 뭐 경차보다 더 좁은 것 같은데? 비행기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앰뷸런스로 많이 씁니다 이게. 아... 예. 사용은 가능한데 미국 가면 네. 진짜 이 수준의 비행기들이 네. 다 날아다닙니다. 제가 다 타고 다닙니다. 7월 달에도 가는데 가면 비슷한 거 탑니다. 비행 클럽이 있어요. 6명이 있는데 네. 가시면 이제 비행하시네요. 네, 세스나 182, 아. 그다음에 파이퍼, 아처. 아 너무 재밌겠다. 타면 같이 한 거 아시죠? 네. 진짜 비행기도 조종하는 곳이에요. 500MD. 네. 와. 추억에. 수리온도 대박했고. 지금 저건 뭐예요? 요거는 우리 정비에서 서비스 학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 여는 거, 닫는 거. 대한항공에서 얻어왔죠. 네. 요새는 막 대한항공이 스크랩하는 거, 항공기들 이거 잘라가지고 예. 열쇠고리로 팔더라고요. 아, 예, 예. 비쌉니다, 그거. 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우리 정비 쪽에 그만큼. 네. 이게 그러면 응대식으로 지금 그렇죠. 기증된 게 아니네요. 우리나라에 네. 기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 갖고 와서 제가 이거 다 도색 맡기고 한 겁니다. 아 직접 또 하신 거네요. 네. 그대로 한 게 아니고 네, 돈 주고 했습니다.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여기 또 넣은 거 하나는 네.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차 보십시오. 우리는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선대 이사장님이 네. 지역에 봉사하지 않는 대학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이랬는데 너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막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는 경향은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등산객들 엄청 옵니다. 신기하겠다 이게 사람들 왔다 갔다 좋아하죠. 네. 사진도 많이 찍어. 이런 거 안에는 다 뺐겠죠. 가장 먼저 그 스크램블 임무에 투입되는 비행기 이겁니다. 빨리 시동 걸고 빨리 이륙해서 적기 요격하러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은 그 군에 있으세요? 아, 저는 아닙니다. 아. 저는 완전 민간인데 네. 우리 JJ 플라이트님과 네. 같이 네. 저도 항공 네. 덕후고 네. 예, 또 밀리터리 매니아고 네. 이래가지고 조금 내용을 조금 아. 아는 게 있습니다. 아. 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네.